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에 있는 28평 음식점과 30평 주택, 1765평의 토지가 있는 7억의 부동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음식점으로 사용 중인 근생시설 주택 부속토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143-2 외 3필지이고요. 2차선 구도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도로를 남쪽으로 두고 동서로 길쭉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지 2필지 211평, 전 2필지 1554평으로 전체 1765평이고요. 음식점용 근생시설 28평에 별도로 30평의 단층 주택이 있네요. 희망 매매가는 7억 원입니다. 빨강 동그라미가 오늘 소개 물건의 위치입니다. 접한 도로는 옛 2차선 구도로인 세제로이고요. 아랫도로는 충주와 문경을 잇는 중원대로네요. 빨간색 라인이 토지의 전체 지형인데요. 라인과 포장도로 사이도 도로인 거고요. 동서의 거리는 약 260여 미터 정도 되네요.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이고요. 이 도로는 남쪽 전방 200여 미터 앞의 중원대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충주와 수안보에서 문경과 경북을 잇는 주 도로였었습니다. 포장도로 바깥 15m에서 20여m 정도는 도로부지에 해당되고요. 그 뒤로 20에서 40여m가량 산 밑까지가 매매 대상 토지인 겁니다. 오늘의 소개 물건은 이 도로에 260여m가량 길쭉하게 접한 토지와 왼쪽에 보이는 음식점 한 동, 오른쪽에 보이는 주택 한 채인데요. 오른쪽의 주택은 136평의 대지, 왼쪽의 음식점은 75평의 대지로 각각 다른 집원에 건축되어 있고요. 음식점과 주택의 뒤편과 양옆으로 임야가 아닌 밭으로 보여진다 싶은 부분은 죄다 매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에 보이는 왼쪽 끝이 토지의 서쪽 경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바깥도로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둘러봤고요. 이제 토지의 경계라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쉽다고 해야 하나, 아님 좋은 거라고 해야 하나 좀 헷갈리는데요. 암튼 왼쪽으로 보이는 턴마루와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은 도로부지인 거고요. 좀 이따 보실 음식점과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마당도 대부분의 면적은 도로부지인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도로부지를 현재 요 토지의 소유주분께서 오롯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 매매 토지에 연관된 전체 도로부지의 면적이 무려 1,400여 평에 달한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 앞에 통과하는 2차로가 구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접도구역의 도로처럼 확장될 가능성이 전혀 라고는 말 못하지만 거의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라인이 비록 도로부지이긴 하지만 마치 내 것처럼 아무런 터치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그런 면적이 무려 1,400여 평이라는 거. 더 게다가 저쪽 반대편의 도로부지는 이쪽보다 폭이 훨 넓다는 거. 암튼간에 뭐 그렇다는 얘기였는데요.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75평의 대지에 있는 음식점 서쪽의 밭을 둘러보시는 중이신데요.
음식점의 서쪽과 북쪽으로 접해 있는 밭의 면적은 483평이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부지 빼고 내 땅으로만 봤을 때 남북 간의 거리는 약 30여 미터네요. 음식점으로 사용 중인 이 건물은 75평의 대지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28평으로 단층 건물이고요. 94년 5월에 세멘벽돌조로 건축이 되었고 건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가마솥, 백숙, 닭도리탕, 토끼탕, 죄다 소주 안주네요. 소주 한잔 생각나면서 군침이 확 돌죠. 요 무쇠 가마솥에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거라 얼마나 맛있겠어요. 요 집이 특히 토종떡에 관한한 아름아름 맛집이라는 거. 지금 보시는 주차장 중 70%가 도로부지인 겁니다. 동양의 음식점 내부 살짝 보고 가실게요. 이제 136평의 대지와 주택 둘러보러 갈게요. 대지가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또한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93년 5월에 세멘벽돌조로 준공된 30평의 정남향 단층주택이네요. 주택의 북쪽편과 동쪽편으로 1071평의 밭이 동서로 아주 길쭉하게 평균 20m에서 30m의 폭으로 늘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로가에서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촬영한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 끝머리 12분 22초 뒤에 게시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도 참 지루한 영상이었는데요.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93년 5월에 세멘벽돌조로 준공된 30평의 단층주택입니다. 앞이 나름 혼하게 트인 정남향의 주택이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네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 중이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분 도배, 부분 장판 말고는 특별히 손볼 곳은 없어 보이는 연식에 비해 잘 관리된 주택이네요.
지금까지 28평의 음식점과 30평의 주택이 있는 1765평의 내 토지에 더해 평생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1400여평의 도로부지 덤이 있는 7억의 부동산을 다 보셨네요. 저는 이 토지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면 좋을까? 아직 포인트를 못 정했는데요. 평균 20-30m의 폭으로 도로부지까지 포함하면 평균 40-50m의 폭으로 260여m에 걸쳐 길쭉하게 연결된 토지를 최유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부동산을 인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